다 퍼팅을 하러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길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쁘지 않은 퍼팅이 걸렸습니다. 거리를 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발 정도 되고요. 저는 쭉 더 이렇게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퍼팅을 하는 거리 이상으로 더 와서 반대쪽에서 라이를 한번 살핍니다. 홀컵 뒤로 오면 이 땅이 요렇게 게다가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쯤에서 멈춘다고 생각해야 이 내리막에서 잘 흘러오겠죠? 약간 오른쪽도 봐야 되고요. 그럼 오조준을 해야 할 가상의 홀컵을 이쪽으로 본다면 이쪽쯤에서 한번 숏퍼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숏퍼팅을 하면 똑바로 갔다가 언제 얼마나 흐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느 정도 휘겠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휘어질 정도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또 스피드를 예측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내 발걸음으로는 아홉 발자국, 그리고 오른쪽이 높고 왼쪽으로 내리막이 심해요. 오른쪽을 오조준해서 가상의 타겟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공자국에 한번 공을 놔볼게요. 이 공자국보다 약간 안쪽으로 타서 들어가면은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요. 너무 많이 봤나? 여기 약간 뒤쪽으로 계속 내리막이 있으니까 저 정도 보고 끝에 태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놓은 공을 보고요. 저기로 똑바로 치는 거예요. 속도만 좀 조절해서 저기를 보고 선을 놓으시는 분들은 저쪽을 보고 이렇게 선을 놓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을 보고 딱 스피드도 저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게끔 살짝 흘러서 아 약하다 살짝 흘러서 아 약하다 여러분 어때요? 그린 그린 건 좀 맞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린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네요. 지금 내리막인데도 별로 안 굴러가는 걸 보니까 2.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경사를 태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너무 적게 봤으면 얼토당토 않게 이만큼 휘어졌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 휘어지는 경사를 내리막에서는 더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스피드가 느린 그린에서는 휘어짐은 그대로 나오지만 스피드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홀컵을 바로 보고 비슷한 스피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스피드로 그럼 이렇게 또 흐르죠? 경사를 보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똑바로 쳤을 때 이게 얼마나 흐를까? 이걸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린에 온만 시켜놓으면 쉽게 팔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디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핀만 보고 공략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컨트롤샷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파3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날게요. 안녕.